저는 일단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바로 웹툰부터 찾아봤거든요. 이게 웹툰 원작이다 보니까 이 웹툰의 분위기를 알고 싶어서 봤는데 너무 설렜고 또 이두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묘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안 해봤던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해서 그리고 또 두나한테 좀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호기심을 갖게 됐고 또 대본을 받았을 때도 너무 설레서 정말 대본 읽다가 막, 아! 막 이렇게 했던 적이 많았어요. 그래서 좀더 나이가 들기 전에 지금 예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. 나에게도 저런 좀 차가운 그런 면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모르고 있겠지 하면서 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. 그리고 좀 그런 구현을 잘 해보고 싶어서 아마 작품을 보시면 좀더 싱크로율이 좋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 정말 기대가 않으실까. 돼요. 예.